워시급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진짜 오랜만에 일본 힙합 뮤직비디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 비디오를 두 글자로 얘기할 수 있어요. 힙합이에요. 그냥 힙합이라고. Just 힙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힙합의 그 오리지널함을 갖고 있는, 오랜만에 이런 분위기의 곡을 저는 듣게 돼서 기분이 매우 좋은 가운데, 저희 채널에서는 처음 언급하는 일본 래퍼예요. 사실 이분은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굉장히 유명한 일본 래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MC 타이슨이라는 래퍼입니다. 사실 이 래퍼가 이제 많은 일본 래퍼들이랑 작업을 했기 때문에 막 피처링진에서도 많이 보이고 해서 굉장히 저한테는 익숙한 이름인데, 저희 채널에서 이분의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거는 처음입니다. 이분이 정규 앨범이 나오나 봐요. 네 번째 정규 앨범 The Message 3라는 이제 정규 앨범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선 공개되는 싱글 뮤직비디오가 되겠는데, 이게 바로 이제 뮤직 허슬러라는 겁니다. 자, 이분은 뮤직비디오나 패션을 보면 이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의 정체성은 LA를 기반으로 하는 웨스트코스트에 있고, 특히 그 파란색 옷, 파란색 밴데나 같은 거를 이제 자신의 어떤 심벌 컬러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곡의 댓글에 닙시 허슬을 언급하는 가사들이 많죠. 이 또 파란색 하면 떠오르는 래퍼가 닙시 허슬이고, 닙시 허슬의 앨범들이 또 전설이 되었잖아요. 저도 닙시 허슬의 팬이고, 빅토리 랩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제가 아이폰으로 듣고 있는 앨범이기 때문에 되게 반갑고, 이 곡 자체가 닙시 허슬의 어떻게 보면 헌정에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 자체가 기존에 먼저 존재한 곡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닙시 허슬의 옛날 믹스테이프 수록곡으로 알고 있는데, 허슬 인 더 하우스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는데 저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허슬 인 더 하우스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이 허슬 인 더 하우스와 뮤직 허슬러는 같은 샘플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워낙 뭐 힙합 씬에서 역사에 남는 히트곡이자 최연소 듀오였던 크리스 크로스의 점프라는 곡을 이제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비디오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는 닙시 허슬에 대한 헌정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아티스트의 그 유명한 문구를, 유명한 가사를 또 이분이 재치 있게 재해석한 게 또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MC 타이슨의 뮤직 허슬러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힙합이다 이건. 이건 뭐 설명할 게 없지. 힙합인데. 지금 들으셨습니까? I'm a hustler, I'm a hustler, I'm a hustler, music hustler라고 얘기했죠. I'm a hustler. 이 파트가 유명한 래퍼의 가사의 훅을 자신의 식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바로 제가 좋아하는 래퍼기도 한데, 캐시디라는 래퍼의 I'm a hustler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도 굉장히 유명한 히트곡인데, 거기서 그 훅에 I'm a hustler, I'm a hustler라는 라인이 제이지의 목소리로 샘플링을 해서 제이지 목소리가 나가거든요. Yeah. 그 훅이 굉장히 또 유명한 훅이 돼가지고 아마 MC 타이슨도 이제 캐시디의 I'm a hustler를 약간 재해석한 그런 라인을 전 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힙합이다. 오랜만에 그루비하고 그루비한 힙합을 들으니까 아우, 그냥 뭐 전율이 오른다. 후. 아.
사실 저는 제 힙합 음악을 들었을 때 음악적인 뿌리는 사실은 이스코스트에 있었어요. 저는 워낙 뭐 비기부터 해서 막 제이지, 나스, DMX, 뭐 맙디, 무탱, 뭐 자루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래도 저는 웨스트코스트 래퍼들에 대한 존경은 있습니다. 스눕덕도 좋아하고 닥터 드레도 좋아하고 투팍도 좋아하고 뭐 싫어하는 래퍼들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닙시 허슬도 거기에 포함이었고 저는 닙시 허슬의 그 스타일에 대한 그 애티튜드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거든요. 아 역시 확실히 이 닙시 허슬은 세상을 떠났지만 닙시 허슬의 그 애티튜드를 이어가는 래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전 너무 보기가 좋은 것 같아. 자기 힙합 헤비 챔프 MC 타이슨이라고 얘기한 거 되게 멋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아까 보셨죠? 뒤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있는 거. 그냥 그때 바이브야. 아. 아니 이렇게 오랜만에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게 할 수 있는 힙합 듣기가 진짜 어려웠는데 너무 반갑다. 야, 야 이분 랩 스타일도 올스쿨 그대로야. 확실히 일본 힙합에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트렌디한 거는 모르겠고 그냥 내 방식대로 밀고 나가는 래퍼들이 많은 것 같아. 저는 그런 래퍼들에 대한 존중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좋다 진짜. 아 올스쿨 스타일이지만 도파다. 아 이 아머 허슬러라는 문구는 진짜 시간이 지나도 클래식인 것 같아. 이 캐시디가 짠 이 라인 있잖아요. 허슬러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쉬지 않고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허슬러예요. 아 좋아. 그냥 It just hip-hop. 힙합입니다. 아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아 진짜 막 가슴이 벅차오르라 그래. 요즘 유행하는 음악들을 싫어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가끔 내가 옛날에 들었던 음악적 뿌리를 조금씩 잊고 살아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시 끄집어 내주는 래퍼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맞아 내가 그때 그런 마음이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어떻게 보면 닙시 허슬의 헌정곡이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도 닙시 허슬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는 아직도 잊지 않고 그를 기리고 있다는 거는 아 이거는 진짜 하늘에 있는 닙시가 진짜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듣는 그 West Coast vibe인 미쳤다 진짜. 그냥 너무 즐겁고 오랜만에 이런 느낌 들으니까 아마 에너지가 생기는 기분이야. 그냥 너무 좋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